자, 이번 시간에는 태그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그라는 것은 브랜치라는 것과 비슷한 듯 다릅니다.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고 실제 사용되는 용도는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Gi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GitHub의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ranches라는 것이 있고 Release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Release라는 것은 이 Git이 만들고 있는 뭐랄까요, 소스 코드에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돼도 되는 각각의 의미 있는 그 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버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Releases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Git을 그 정식으로 오픈된 Git의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다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Release를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v2.12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바로 릴리즈 버전 2.12에 해당되는 커밋 버전은 27207DO2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2.11RC0라고 하는 릴리즈 버전에 해당되는 Git의 커밋 버전은, 커밋 아이디는 1F28F27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릴리즈 버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릴리즈 버전이 가리키는 커밋이 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릴리즈 버전은 그 릴리즈 버전이 어떤 커밋 버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항상 가리키고 있어야 의미가 있죠. 반대로 브랜치를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Git이 가지고 있는 브랜치들인데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누구인가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커밋을 할 때마다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는 최신 커밋 아이디는 바뀌어야 됩니다. 즉, 브랜치와 똑같이 태그도 어떤 특정한 커밋 아이디를 가리키는, 커밋 버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태그는 언제나 똑같은 것을 가리킨다. 브랜치는 항상 바뀐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자, 그럼 한번 우리 태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내용은 a라고 하고 git commit minus git add f1.txt git commit 1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 하나만 더 만듭시다. f1.txt의 내용을 이렇게 바꿨고요. 저장했고 git commit -ame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고 현재 버전의 상태는 git log라고 한 다음에 뒤에 decorate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커밋이 두 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커밋에서 현재 버전의 상태를 이제 사용자들에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현재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이 바뀔 테니까 우리가 만약에 버전 1을 릴리즈 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버전이 어떤 커밋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태그를 씁니다. 자, 현재 우리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고 이 마스터 브랜치는 이 커밋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it 태그 하고서 1.0.0이라는 버전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커밋에 대한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원해서 다른 버전을 태그로 만들고 싶으면 요걸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또는 브랜치의 이름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저는 브랜치 이름을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git 태그
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1.0.0 이라는 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생성한 1.0.0 이라는 태그는 이 커밋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 볼게요. vim.f1.text c를 추가했고 git commit 3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로그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만들었던 태그는 여전히 이 커밋을 가리키고 있고 이 마스터 브랜치는 이 새로운 커밋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즉, 브랜치는 그 브랜치가 가리키는 커밋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브랜치의 의미이고 태그는 거의 비슷한데 어떤 특정한 커밋 아이디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태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git checkout 그리고 태그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걸 통해서 a, b, 5, 6, 7로 시작하는 커밋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배포를 한 다음에 그 버전에 해당되는 뭐랄까요 이 git의 커밋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git checkout을 해서 마스터로 또 와야겠죠. 마스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태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태그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또는 그 태그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러한 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다른 형태의 태그를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annotated tag라는 타입의 태그입니다. annotated은 주석을 단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하는 태그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태그는 write where it 태그였습니다. 즉, 가벼운 태그였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가볍지 않은 annotated 태그를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커밋에 대해서 1.1이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붙여볼게요. 태그 마이너스 a가 바로 annotated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1.0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m이라고 하면 이 태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버그 픽스 그리고 엔터를 치거나 마스터라고 하거나 커밋 아이디를 쓰시면 되겠죠. 그냥 엔터 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1.0.0이라고 하는 태그가 이 커밋에 붙었죠. 그리고 git 태그라고 했을 때 나오는 요 것 중에서 우리가 git 태그 마이너스 v 그리고 태그에 이름을 붙이면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그 태그를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만들었죠. 예, 그리고 그 태그에 대한 설명,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write wait 태그는 그냥 심플하게 어떤 특정 커밋을 가리키는 태그예요. 하지만 annotated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태그가 annotated 태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그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태그를 원격 저장소로 보내는 법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repository 이름은 태그이고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이 저장소에다가 제가 동기화를 이제 해야겠죠. git remote add origin 그리고 저장소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git
push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u 오리진 마스터 하고 엔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 개의 커밋이 업로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태그까지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그도 올리고 싶으시면 자, 요건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푸시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태그스를 옵션으로 추가하셔야지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서 만든 태그가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가 됩니다. 엔터 쳐보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태그가 올라갔다 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도 생겼지만 릴리즈라고 하는 것이 또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태그의 이름은 꼭 버전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기념할 만한 어떤 커밋이 있다면 그 커밋에 태그를 붙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이 중에 소프트웨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버전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태그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GitHub에서 여러분이 이 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사용자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GitHub의 기능일 뿐입니다. Edit 태그라는 것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Release Title 뭐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한 다음에 뭐 여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번 Release 버전은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Publish Release를 하게 되면 GitHub에서는 요런 릴리즈라고 하는 요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 상태로 가볼게요.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가 편집을 하니까 이 1.1.0이라고 하는 태그가 릴리즈 태그로 공식적으로 GitHub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요거는 GitHub의 기능일 뿐이니까 이 Git 자체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Edit로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시멘틱 버저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 내지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채택하고 있는 규칙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 문화를 이해하는데 또 여러분이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에 따라서 번역이 또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으실 겁니다. 이건 역시도 Git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버전에 대한 체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태그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태그를 삭제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태그 두 개는 이 GitHub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버전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D라고 하고 git commit -am 4라고 한 다음에 git 태그 그리고 1.0.1이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었다고 쳐보죠. 그리고 이걸 지우고 싶다면 git 태그 하면은 보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d 그리고 1.1.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태그는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태그를 생성하는 법, 태그의 두 가지 스타일, 하나는 lightweight 태그, 또 하나는 annotated 태그, 이 두 가지를 알아봤고 그 태그를 삭제하는 방법, 태그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